성령축복교회 드림학생의 부장집사 최기숙 집사입니다. 제가 방금 올라올 때 제가 30대를 보이셨나요? 어떡해요, 제가 40대 중반에 내 아이의 엄마랍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안입니다. 저희 목사님 닮아가지고. 네, 제가 2016년 11월에 저희 가정에 조금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병원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왕복 2시간 거리에 병원을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6살, 7살 아이를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밤 10시까지 맡기고요. 주말에 토요일은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한테 아이를 보러 가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아이가 주말도 없이 공부할 시간도 없이 아이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가 막 너무 난폭해지는 거예요. 아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막 난폭하게 하고 엄마한테 또 반항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 7살 셋째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손톱 끝에 살갗까지 다 뜯어서 손끝이 이렇게 피가 보이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일단은 가정부터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저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고도 병원을 계속 못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신경외과 원장님께서 한두 달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발급받아서 화성시에 냈더니 화성시에서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좀 편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을 그만두고 쉴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쉬면서 40일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40일 말씀 양육하고 21일 기도회 끝나고 다시 이제 병원을 다녀야 되겠다 하는데 목사님께서 바람바람 성령바람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때가 3차였어요. 근데 저는 1차 때, 2차 때 이제 아이 챙긴다고 또 저희 셋째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또 아이 일주일에 세 번씩 언어치료를 데리고 다니고 이러느냐고 1차, 2차 집회 때 참석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3차 집회가 처음이었는데 저 이제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전도 작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전도는 그동안 이제 학생회 교사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냐고 전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로 전도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핑계 댈게 없잖아요. 어쩌지 하고 종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께서 콕콕 찌르면서 집사님, 집사님 그거 20명 이상 적어서 내면 앞에 가서 인터뷰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면 떨리잖아요. 라고 10명만 적어서 냈어요. 근데 내고 나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추가 작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3층에 있는데요. 옆에 커다랗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비전 2020 해가지고 5,000명 성도 3,000평 부지 2,000평 건축 이렇게 붙어 있는데 5,000명 성도 10% 500명 우리 학생회로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희 사모님께서 집사님 전도함 되셔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전도왕은 돼야지, 전도는 해야지, 직장은 또 다녀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혼자 아이 넷을 데리고 사는데 제가 벌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퇴직금 받은 3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이 300만 원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저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A4 용지에다가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왕 되겠습니다 써서 화장대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이 마침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아이들이 많이 가는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나가두는 길거리에 가서 무조건 나가서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나가서 주는데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순복음 축복교회 선생님이야 이러는데 아이들이 다가와서 제가 먼저 제 이름 밝히고 제 전화번호 밝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전화번호를 주고 교회 오겠다고 연락처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함께 전도하는 집사님과 함께 중학교를 무조건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물티슈하고 건빵을 가지고 가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요? 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물티슈 주려고 왔잖아. 너 가방에 물티슈 있어, 없어? 없는데요? 야, 학생이 가방에 물티슈는 갖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물티슈도 주고요. 야, 우리 교회 건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뜯어서 입에 무조건 넣어줍니다. 맛있지? 우리 교회 오면은 건빵도 맛있고 간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와서 놀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면서 전화번호를 받아요. 물론 제 연락처를 먼저 주죠. 저희는 이렇게 보이시나 보겠네요. 순복음 축복교회 학생 체육의 속 선생님에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스티커를 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핸드폰에 하나하나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핸드폰 연락처를 받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연락처를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첫 주에 48명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밤 10시, 11시까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피자 시켜주고 치킨 시켜주면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녕, 순복음 축복교회 선생님이야. 엊그저께 만난 거 기억하지? 이러고서, 아, 네. 기억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 네, 맞아요. 선생님, 저 만났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제가 직접 차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주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제 사비로 해서 아이들한테 피자를 30만 원을 넘게 피자를 사요. 사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월요일부터 또 10시부터 교회에서 전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또 전도를 나가요. 이제 저희는 학생의 아이들, 저희는 자비랑 전도를 해요. 각자 자기 사비로 전도용품을 사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스크림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나가고요. 어느 날은 음료수, 여름이었거든요. 또 어느 날은 부채도 들고 나가고요. 또 어느 날은 수박을 갖다가 이렇게 꼬지를 만들어서 수박꼬지, 파인애플꼬지, 뭐 사탕, 초콜릿바, 핫바 이렇게 포장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동네에 6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3시 반에, 고등학교는 4시 반에서 5시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매일같이로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교회 오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로 전도를 하고요. 또 어느 날은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직업전문학교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저희 집사님과 함께 가시는 전도사님하고 전도를 하러 갔더니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서 놀다 보니 거기 다 있나 봐요. 문신이 목에 몸에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손가락에도 문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담대하게 가서 저희는 순복음 축복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도지도 주고 부채도 주고 물도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물도 얼려가지고 가서 주는데요. 어머 세상에 언니도 얼마나 거친지 막 이렇게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기 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니까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하고 교회 나와볼게요 하시면서 다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러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저희 교회 집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전도를 하러 가서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다섯 여섯 명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맥주 커다란 걸 들고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여성여성하게 생겼는데 또 아이들한테 강하게 다가가요. 야! 니네 몇 학년이야? 그랬더니 저희 성인인데요 이러더라고요. 몇 학년이야? 몇 살이야? 이랬더니 저희 21살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 교회에 청년에 오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 하지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랬더니 니네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저희 조기 나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야 우리 아들 수험 공부 나왔는데 니네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리를 이렇게 쥐고 있더니 아 저희는 저기 평택에 저기 조그만 학교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험 공부가 이제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이 나온 학교라서 좀 유명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얘네들보다 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무서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전도를 했더니 저희 여기 안 살고 잠깐 놀러 왔어요 하시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오라고 이제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나서 학교마다 비가 와도 가고 엄청 겨워도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매일같이로 그렇게 가니까 여학생들이 다섯 여섯 명이 무릎을 물려 나오더니 저 교회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간식을 받아가더라고요. 간식을 안 받아가던 아이들이. 또 어떤 남자애들은 저만 지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누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보다 더 큰 군대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 임마 누나가 뭐야 선생님이지 그랬더니 씨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간식도 받아가고 저희 교회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50명 학생이 출석해서 160명 학생에게 출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러고 이제 42일 전도축제가 끝나고도 학생이 아이들이 여름방학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나갔는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딸아이가 엄마 우리 학교 방학했는데 나도 전도하러 같이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전도 다 하고 그때는 이제 매실을 하나하나 타서 나눠줬어요. 매실 음료수 병에다가 컵에다가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이번에 모의고사 전국 2등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교내 1등을 했다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안 다니겠다고 학교를 도대체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아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자퇴를 하겠다고 자기 혼자 공부해서 저 아이들 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있다고 자퇴를 하겠다고 했던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더니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부 하나보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지 몰랐죠. 교내 7,000명 중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니? 그랬더니 본인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통지표를 들고 선생님 이거 제 성적표 아닌데요 하고 들고 갔대요.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그거 네 성적표 맞아? 그거 컴퓨터로 뽑은 거야? 이랬대요. 그때서야 믿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더니 아이가 공부를 하고요. 아이가 교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이죠. 그런 아이가 지금은요 저랑 같이 드림학생의 교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제 전부를 들여서 전도를 하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도가 끝났는데요. 아시는 가나학원 원장님께서 가나학원에 입점하려고 신축 건물을 분양을 받으셨는데 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나학원은 강의실 따로 실습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평수가 안 나와서 저한테 학원을 해볼 생각이 있냐고 한번 해보러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점점 노령화 시대로 되어 고령화 시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도청에 문의를 했더니 평수가 정확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푼도 없는 제에게 교육원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저희 이제 원서를 쓰러 오면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부터 물어봐요. 안 다닌다 그러면 아 교회 다니셔야죠. 그래서 예전에 다녔다 안 다닌다 그러면 아 이제부터 나오셔야죠. 그래서 아 저는 절에 다녀요. 그러면 아, 절에 몇 년 다니셨어요? 아 저 30년 다녔어요. 그럼 아 이제 교회도 30년 다녀보셔야죠. 그러면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러 들어가서는 우리 이제 살아올 날보다 저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네, 살아갈 날이 더 조금이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지 하고 당당하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육원 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절에 30년 다녔다는 그분이 원장님 저희 집에 밥솥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용 밥솥 있단 말한 거라 그 식기 학생들 이렇게 받드시라고 식기 그릇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완전 풀세트로 다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7층의 교육원인데 저희 교육원 바로 앞에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영수학원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전도합니다. 스모음 축복교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아, 그 간식 주는 교회요. 맞아, 놀러와.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또 연락처도 받고 전화번호도 받고 제 연락처도 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니까 계속 채워주시는데요. 저희가 매 기수기수마다 하나님 이번 기수 15명 채워주셔야 돼요. 무릎 꿇기 기도하면요. 15명 채워주시고요. 하나님 18명 채워주셔야 돼요. 하면 18명 채워주시는데요. 저희는 이분들한테 매번 오실 때마다 요양보호사 합격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 가시는 게 문제예요. 천국 가셔야 돼 하고 이분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작년이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채워야 된다고 수요예배 때이 성전을 꽉 채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점심시간에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저희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도 되는데 제가 직접 가가지고 승합차를 끌고 저희 학생들 18명을 다 태우고 저희 교회 가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두건을 두르고 맛있는 곱창 볶음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다 퍼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 선생님들한테 다 주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생 선생님이 본인 아들, 딸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또안 믿는 분인데 저희 학생 선생님이 본인은 안 믿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교회 다닐 거면 순복음교회 다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가니까 밥도 맛있더라 이러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 교육원이 지금은 전도에 통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마다 전도하고 그분들 합격은 두 번째고 영어권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채워주시는데요. 아까 제가 300만 원 들여서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다 갚아주셨고요.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아들이 언어 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희 셋째 아들이 5살 때 빈센트 병원 교수님께서 장애 진단을 받으라고 5살 때까지 말을 못하면 장애 진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살 때 갑자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아빠, 단문밖에 못했던 애니까 장문을 하고요. 친구랑 같이 노는 걸 하고요. 말이 늦은 아이는 사회성도 늦어서 친구랑 같이 못 놀거든요. 그런데 같이 노는 걸 하고요.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엄마랑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요. 저랑 같이 화장실까지도 같이 갔던 아이예요. 엄마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엄마랑 못 떨어져서. 그런데 아까 손톱을 물어뜯어서 부리부리라니 또그 아이가 손톱이 다 자라고 살이 다 자라고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어치료 선생님께서 언어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은 정상으로 학교생활 잘하고 있어 초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이제. 네. 저희 딸아이가 이제 화성시하고 기아자동차하고 협찬하는 데서 장학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마침 그때 저희 아파트에 그 보증금 인상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딱 모실라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게 제가 25일날 입금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25일날 하나님 장학금 100만 원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게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하실 때마다 딱딱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전도해서 축복받는 주인공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